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가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기독운전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한 선교대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태풍 링링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도광감리교회 현장을 연결합니다. 날아갈 뻔한 십자가를 몸으로 막은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물학적 성과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강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한 만국회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 대관 취소를 통보했지만 신천지가 경기장을 무단 점거하고 불법으로 행사를 강행한 건데요. 경기장 주변에서 신천지의 불법 점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경기도청의 대관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국회의라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있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보 HWPL은 지난 18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기도청이 지난 11일 대관 취소 통보를 하며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이른 아침부터 신천지 신도들이 전국 각지에 팻말을 들고 줄줄이 경기장 안으로 입장했고 경기장 주변에는 정장을 입은 신천지 측 경호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심지어 만국회의 전날에는 신천지가 경기장 내부 무단 점거를 금지하는 경고문도 무시한 채 음향 장비와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 등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장 한쪽에서는 행사 개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등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신천지의 불법 점거를 규탄했습니다. 대관 취소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장소를 점거하고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이 엄청난 종교 사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 사회가 관심을 갖고 끊어내야 될 때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을 직접 관리하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 재단 측에서 신천지에게 문을 열어준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전피언은 현장에서 관리 재단을 항의 방문해 해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스피드는 전혀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고. 제가 공문으로 해서 접수가 되면 바로 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장 관리재단은 신천지 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며 전피언은 경기장 관리재단에 신천지의 행사 허가에 따른 명확한 사실 여부를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도로 위에 달리는 선교사죠. 전국 기독 운전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기독 운전기사들의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고 선교에 대한 의지를 다지도록 돕는 선교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운전기사들. 평소 운전대를 잡던 손을 하늘 위로 뻗어봅니다. 고조되는 찬양과 깊어지는 기도. 승객을 목적지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고자 뜻을 모아봅니다. 사단법인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0회 한국운전기사선교대회 세미나 현장입니다. 운선연 측은 기독운전기사들의 영적 부흥을 돕고 전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잡도록 매년 선교대회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전국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첫날은 세미나, 또한 둘째 날은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우위를 다지고 또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행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도의 세미나 강사로 나선 인천제2장로교회 이건영 목사는 기독운전기사들이 한마음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모두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며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예수님만 해서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형제 자매인 것을 알면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회 기간 동안 세미나와 더불어 제29회 한국운전기사 선교대회 체육대회도 열려 회원끼리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각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운선연 회원들은 달리는 선교사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라고 대회를 평가했습니다. 올해 인천지역 선교회가 주관한 선교대회는 2020년에 성남지역 선교회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독운전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선교대회. 선교를 목표로 하는 그들의 영적 주행에 힘을 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태풍 링링 때문에 피해를 입은 환경센터 현장을 CTS 뉴스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10명도 채 안 되는 한 작은 교회도 태풍 링링 이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네,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도광 감리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교회가 태풍 링링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교회 옥상입니다. 창고로 사용되기도 하는 곳인데요. 자, 저와 함께 보시면 저쪽에 천막이 보이실 겁니다. 이 천막이 교회 지붕 전체를 덮고 있었는데 태풍 당시에 피해를 인해서 모두 찢어져 버리고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던 천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면 이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밑에 층의 교회 사무실까지 비가 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판넬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첨탑을 구성하는 구성물인데요. 뾰족하고 단단합니다. 이것들이 태풍 당시에 교회 근처로 날아감으로 인해서 근처에 있는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설치를 했고요. 주민들이 교회 근처로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이 영업을 중지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주변의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장을 보니까 참 심각했다라는 것을 지금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교인 한 10여 명 정도가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십자가가 날아갈까봐 그 목사님이 몇 시간 동안 직접 그 십자가를 잡고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까? 모셨습니까?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도광감리교회 김민수 목사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참담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피해 현장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9월 7일 링링 태풍이 이 고양시 쪽을 지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세차게 바람이 몰아쳤는데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종탑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 되겠다고 하는 급한 연락을 받고 와서 보니까 119 출동해 있죠. 경찰들 포토라인 전부 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탑이 흔들리는데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종탑을 올라갔습니다. 그 종탑을 올라가는 걸 그렇게 말렸지만 저는 제가 목사인데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거 전부 그 이 다 부식이 됐어요. 다시 내려와서 반생으로 가서 올라가서 신동욱 권사님하고 같이 다 엮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다 멈추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예. 직접 올라가시는 게 정말 목숨을 걸었던 행동인 것 같은데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아, 예.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119도 못 올라갑니다. 경찰도 못 올라갑니다. 아니,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똥이라도 집어먹을 판인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종탑에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참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저는 그 이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지만 주변에 있는 그 음식점들이 거의 한 대여섯 시간을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했기 때문에 또 차량도 파손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피해 규모가 될 텐데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복구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아, 뭐 여기 지붕도 다 날라갔죠. 뭐 첨탑도 다 이제 철거를 해야 되죠. 피해가 심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서 이제 특별한 건물을 하기로 했지만 어디 마땅히 도움받을 데도 없고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그 첨탑, 다시 말하면 종탑이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언제 태풍이 올지 모르니까 예를 들자면 시멘트를 더 보강을 해준다든지 철탑을 더 잘 보강을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교회가 피해를 주면 굉장한 그 위험이 많은 시민들한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교회 탑에 대한 그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기회에 조그만 교회들이 태풍 피해 많이 입었는데 한국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려운 중에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도강감리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빠르게 복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단 대책 세미나와 동반 번개의 실체 불업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프랑스 교계 관계자들과 지역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2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이 프랑스까지 진출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김종희 통신원입니다. 파리에서 2단 대책 세미나와 함께 한국교회로부터 신흥 2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방번개의 실체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동방번개는 최근 한국, 중국, 미국에서 빠르게 번졌고 유럽, 특히 프랑스까지 세를 확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불업한 출간에는 동방번개의 유럽 진출을 사전에 알리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집계 보니까 200만이 넘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만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20만 돼가지고 한국에 22만 돼가지고 이렇게 난리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그리고 단기간 짧은 기간 내에 200만 신도가 모아졌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 사람들의 작전이 있는 거예요. 1989년 중국에서 시작된 동방번개는 중국의 탄압을 피해 세계 각국으로 피신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성의 몸으로 이미 재림했다는 이론으로 무장한 이들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교리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동방번개는 기존 교회로 침입해 교회 내에서의 호감과 신임을 얻고 내부 실정을 파악한 뒤 사전 공작을 통해 교인들을 포섭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언젠가 그 실체가 우리 교회에서 발견되고 우리 주변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이비 이단들은 힘든 해외 생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 속에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해외 한인 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 유럽에 있는 특별히 프랑스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단들을 경계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프랑스 한인교회들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단합과 믿음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동 행사 주관과 화합을 약속했습니다. 파리에서 CTS 뉴스 김종희입니다.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리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윤종필 국회의원실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이 주최한 학술 포럼에는 서울대학교 최대건 교수와 미국 ADF 제프리 벤트렐라 수석 부회장, 한동 국제법률대학원 에릭 엔로우 원장과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곽혜원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발제자들은 생물학적 성과 남녀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강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과 성윤리 도덕을 파괴한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성평등 조례 등이 젠더 이데올로기처럼 표현,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앙, 양심, 사상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제8회 교회 여성의 날 행사를 갖고 교회 여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교회 여성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의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하이정 교수는 사회 안에서 종교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역사에 물어봐야 할 때라며 성차를 모르는 종교는 미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회 안팎의 온도차가 너무 커 기독교 시민운동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시민운동의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혁 측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주제로 104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곽재훈 목사는 교단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교단을 위한 수고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예장총회 개혁 측 104회기 총회 신임 임원으로 총회장의 창대교회 정광식 목사와 부총회장의 서돌교회 현광식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오는 10월 3일부터 3일 동안 주한장로교회에서 제16차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의료선교협회 창립 50주년, 의료선교대회 30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는 넥스트,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해를 주제로 열립니다. 대회에는 의료인과 의료계 학생, 기독 청소년 등이 참가하며 다음 세대 의료 선교 계승과 전략, 다음 시대에 필요한 선교 패러다임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룹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집회를 비롯해 멘토링 프로그램, 의료 선교와 관련된 각종 섹션 강의, 다음 세대의 의료 선교사 꿈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주최하는 제5회 밥피스메이커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함께 평화 순례길을 걷는 행사로 올해는 오는 10월 19일 연천군 DMZ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행사에는 평화 순례길 걷기 말고도 제5회 밥피스메이커 공동선언문 낭독, 평화의 노래 등 남북한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는 순서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밥피스메이커 행사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밥을 매체로 민족 분단의 상처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남북 평화를 위한 기도회도 이어졌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태국 북동부 홍수 피해 지역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기아대책은 홍수 피해를 본 우본 와린시 이재민들에게 라면과 휴지 등이 담긴 긴급 구호 키트 1200개를 전달했습니다. 기아대책은 더 이상 피해가 없고 피해 지역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부탁한다며 앞으로 수해 대상을 더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국은 연이어 발생한 태풍 때문에 2주 동안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최소 30명이 숨지고 약 15만 8천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과 복음선교연대와의 협력 4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에큐메니컬 인사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4회 총회에 참석합니다. 한우 선교 130주년과 관련해 전 한국 주재 선교사 존 브라운 목사를 비롯해 3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를 펼쳤던 바바라 헬렌 마틴 선교사 등이 대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복음 선교 연대 협력 40주년을 맞아 커스틴 노이만 사무총장과 클라우스 리스 회장 등 10명이 총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총회 기간에 방문하는 에큐메니컬 인사들을 위해 2019 에큐메니컬 대화 마당을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이란인은 이란에서의 종교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왔지만 출입국 당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란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면서 이란에서 기독교 종교의식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 자체가 박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가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 콘서트와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책 나의 아버지 최재형은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딸 올가와 아들 발렌틴의 육필 원고를 번역한 책입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최재형 선생의 손자와 증손녀 등이 출연해 최재형 선생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어진 출범식에서 한민족 평화나눔재단 소강석 이사장은 내년이면 최재형 순국 100주년을 맞는다며 독립운동의 진정한 영웅인 최재형 선생을 기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는 2020년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아 추모음악회와 국제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 힌두교 사원과 학교, 상점 등이 공격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폭동은 한 힌두교 학교 교장이 이슬람의 무함마드에 대해 신성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힌두교 공동체 대표자인 무키 키타 람은 폭도들이 힌두교 사원의 유리를 깨고 신상 등을 훼손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신두주 경찰은 이번 폭동과 관련해 폭동과 절도 혐의로 40명이 넘게 입건되고 학교 교장도 신성 모독죄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세르비아에서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AP통신은 이날 행사에 지난 2017년 최초 동성애자 여성 총리로 임명된 아나 브르나비치 총리도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사 전에는 보수 성향 기독교인 약 150명이 기독교 깃발과 십자가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르비아는 국민 대다수가 보수적인 동방 정교의 신자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서도 결혼의 주체를 남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송환법 철회에도 불구하고 홍콩 민주시위가 이어지면서 홍콩 목회자가 박해 확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인권단체 시티 컨선 오브 크리스천 펠로우십 라우 칭흥 목사는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한 1997년부터 유지되어 온 일국양제가 일국일제가 돼가는 위험 속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만약 송환법이 통과됐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잃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중국신학교 잉푹탕 교수는 홍콩 정부는 정치범과 종교인, 인권운동가들을 본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 정부는 불법 집회와 불법 출판 등의 혐의로 압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홍콩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사역과 관련해 전보다 더 도전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각 교단들의 총회가 열리는 9월입니다. 1년 동안 온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섬겨온 교단장과 임원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새로운 직임을 맡게 될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교회는 거대한 영적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도전은 베들레헴 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두 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한 헤롯으로부터 시작되어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부흥하자 사울이 교회 박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박해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부흥해 온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의 박해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는 박해보다 더 심각한 영적 도전 앞에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파도가 쓰나미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희석되어 예수 없는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을 보편화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값싼 은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없이하려는 영적 도전이 교회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처음 교회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지만 이 복음 진리 선포에 전부를 걸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총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각각 다르게 세우셨습니다. 몸의 지체가 각각 다르듯 한 몸을 위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모든 것을 동원했던 아합과 이세벨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엘리야에게 하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교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됩니다. 세속화의 도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교단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DS 칼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동성애 대책 시민연합이 부산시 금정구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며 금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부산 동성애 대책 시민연합과 부산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금정구 기독연합회가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정구가 입법 예고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내 모든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정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젠더 평등, 성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평등을 강력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다는 조례안에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금정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성평등 실현이 맞다면 조례안에 있는 성평등이란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참석자들은 금정구청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의성군 기독연합회가 의성군청 마당에서 제7회 의성군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경북 의성지역 주민 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서 국악연주팀과 4인조 남성 중창팀 그리고 오카리나 앙상블이 출연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가수 노사연, 이무송 부부가 출연해 복음성가와 히트곡을 노래하며 공연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실내 체육관에서 했는데 우리 야외로 나오자, 그래서 더욱 시민들과 접근성을 가지자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찬양과 이 노래를 통해서 군민들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는 의성 지역 150여 개 교회들이 연합해 3.1절과 광복절 집회 등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교단총회가 시작됐는데요. 각 교단총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9월 총회에서 다양한 헌의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시대의 변화상이 반영된 헌의안, 또 목회자의 삶에 밀착된 헌의안들이 눈에 띄는데요. 확실히 많아진 것이 목회자 정년 문제입니다. 이미 CTS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교단들이 75세 정년 연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은 목회자 정년을 73세와 75세로 연장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또 최근 뉴스에서 보도됐듯이 근로연령이 점점 늘어나면서 2022년 정도면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아예 연장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목회자들이 갈 인지가 부족하고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둔하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75세 정년을 하고 있는 교단은요, 지난 5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통과된 후에 추석 전에 열린 예장 백석총회에서 75세로 정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네.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헌의가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자 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교단들이 있는데요. 연금 개시를 빨리 하면 연금도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이 개시를 좀 늦춰달라 이런 헌의가 있습니다. 기장 서울 남로에는 퇴직연금 수급 개시를 67세로 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기장은 내년이면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 목회자 은퇴가 시작된다고 보고요. 연금 수급자가 이때부터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증가하면 연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급 개시를 늦추는 안을 상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령화 관련된 헌의안들이 목회자 정년 연장이나 이렇게 연금 수급을 늦추는 안으로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령화 추세 때문에 총대들 연령이 높아져서 오히려 이제 젊은 총대들을 찾기 어렵다 이런 걱정도 생기고 있죠. 네, 이전에 그 통합이 총대 연령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 62세다 이런 보도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40대 이하의 총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장 통합은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를 상정을 했는데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총회에 참여할 기회가 현저히 적었던 부목사나 청년 또는 기간 목사, 40대 장로들에게 총대권을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비례대표를 헌의한 노예들은 총대가 270만이나 되는 그런 성도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총대 구성이 좀 더 다양해야 한다.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니까 총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좀 뽑아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5%의 비례대표제가 통과돼도요, 40대의 젊은 총대 수는 고작 한 75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이 안건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안건이 헌의된 게 처음이 아닌데 한 번도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총대수에서 5%를 젊은이들에게 내주고 나면 5%의 자리가 이제 없어지니까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장 통합은 이번에는 아예 기존 총대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5%를 추가해서 비례대표제를 좀 신설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목회자 생계 관련 헌의도 있다고요? 네, 기독교 장로회 선교위원회에서는 목회자 사례비를 국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하는 권고안을 올려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는 목회자 지원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헌의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헌의 내용으로는 부교역자 최저사례비 권고를 위한 부교역자 최저사례비 선정위원회를 좀 구성해달라. 위원은 부총회장과 총무, 연금재단 이사장, 또 이렇게 전문위원 등으로 위촉을 하고 매년 총회를 통해서 다음에 부교역자 최저사례비를 권고하자 이런 안 등을 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목회자의 사역이나 삶과 직결된 헌의안들에 대해 들어봤다면 사회적인 이슈를 담은 헌의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안건은 올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고신총회는 동성애 문제와 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고신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법적 차원의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규제와 예방을 법제화해달라는 청원을 다소 올렸습니다. 교단 내 목회자와 신학대학원생 또 교수 등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안건이 올라왔고요. 또한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의 신학대학원 입학 제한과 신학 계속 허락 청원자의 추천서 발급 중지를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최근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학내 동성애 옹호 활동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좀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정 합동 역시 신학교 입학 조건에 동성애 찬성자를 좀 불허하자 이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교단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찬성 여론이 교회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헌의안들 이제 어떻게 또 처리가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소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6일에 발간한 2009년 북한 인권 백서에 따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2010년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위협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통계와 또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보면요. 생존권과 피해자의 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재산권 침해 수준이 2000년대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인데요.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정권 안정이나 사회질서, 치안유지 정책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비공개 처용이 증가하면서 생명권 침해가 많아졌고 또 피해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를 증가는 북송된 탈북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강도가 높아지면서 구금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네, 2019년 북한 인권백서에 수록된 피해 정보를 보면요. 사건이 7만 3천여 건, 또 인물에 대한 증언이 4만 5천여 건에 달했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는데 올해는 북한 여성 생리 관련 실태 특별보고서도 수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권 침해 유형을 16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59.9%, 또 이주 및 주거권이 13.6%, 생명권이 10.7%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서울사무소가 이번에 유엔 73차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도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좀 심각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작년 9월부터 한 1년여에 걸쳐서 인권상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의 북송 이후에 구금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강도 높은 노동, 영양 불균형, 구타, 처형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헌의안과 북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북상하는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21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3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에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